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승민 의원 공약이었던 사회 서비스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수용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300만 개? 네,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유 의원 공약을 상대 당에서 수용한 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후보께서는 경선 후보였던 유 의원이랑 홍 의원 공약도 수용하고 싶은 건 없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몇백만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저는 그런 그 수치적인 목표보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사 협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보편 이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잘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해야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보편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금복지로 주장을 하면서 과연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가 경선 때 내세우셨던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이라든지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100만 개라든가 300만 개라는 그 수치는 좀 우리가 장기적인 뭐 목표로 하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임기 내에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또 보편복지로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다 보면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수사국이 추경안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야가 같이 이재명 논의하자고 했는데 혹시 입장 궁금합니다. 제 입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용,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이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 앞으로만이 아니라 한국형 TPP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추경안은 소위 뭐 많은 분들이 선거를 앞둔 이런 선심성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한 그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내에 나가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비상시고 재정에 있어서 우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빨리 자금을 좀 정리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대선 전에 추경 처리를 요구한 거는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빨리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추경안을 좀 보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 14조짜리 거기에다가 이런 또 별도의 이런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그 보상에 대한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300만 원 주자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 같으면은 아예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